16.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지 마라 라는 얘기 배웠었어요. 오케이. Don't run. Don't run. 오케이. 그랬더니 I will 하면 할 거예요 라는 뜻이고요. I won't. I won't 라고 그러죠. 오케이. 뭐라 그랬더니 Don't run. Don't run. 그랬더니 안뛸 거라면서 I won't. I won't. 오케이. 그 다음에 소리 좀 지르지 마. 그렇지. 소리 지르다. Don't shout. Don't shout. 소리 지르지 말아라. Don't shout. 그랬더니 오케이, I won't. 오케이. 오케이, 대신 I won't 해도 되겠죠. 안할 거예요. 알겠다는 얘기는 소리 지르지 않을 거란 얘기니까 I won't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발 좀 발로 좀 차지 마세요. Don't kick, please. Don't kick, please. 그랬더니 I'm sorry 또는 sorry. I'm sorry. I won't. I won't. 오케이. 자, 그래서 don't run의 뜻은 그렇죠. 뛰지 마세요. 말아라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럼 don't run이 왜 뛰지 말아라, 뛰지 마세요. 야, 근데 전번 시험하고 똑같으면 이게 뭔데? 전번에 시험 친 거하고 똑같이 틀린 거, 똑같이 틀리고, 에? 왜요? 10개 했는데요. 전번에 틀렸던 거랑 똑같은데. 전번에는 20개, 아니, 18개 했는데요. 오케이, run의 뜻이 뭐예요? 뛰다, 달리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무슨 시예요? 그렇죠, 하다시죠. 뭐뭐 하다, 뛰다, 달리다, 먹다 이런 것들 하다시인데, 하다시 앞에 뭘 넣으니까 don't를 넣으니까 뭐뭐 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 됐단 말이에요. 오케이, don't는 뭐 해주린 말이죠? 돈트는 do not의 줄임말이죠. do not의 줄임말. 오케이, 이 do는 어디서 나왔어요? 비동사는 be는 am, is, are가 하다시는 하다시인데 이다, 있다란 뜻을 가진 비동사는 따로 있고요. 두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라 했어요.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하다시라고 그랬고, 모든 무슨 시 속에 숨어 있다가, 모든 하다시들 속에 숨어 있다가, not을 쓱 붙이고 싶거나 묻는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튀어나온다 했죠. 숨어 있다가. 오케이. 그러니까 don't run은 do not run이고, do not run은 run을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not이 들어갔으니까 not의 뜻은 아니다라는 얘기, 이런 뜻으로써 하지 말라고 할때 do not, don't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 want의 뜻은 그럼 뭐였더라? 나는 안 하겠다라는 뜻이죠.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고요. I want 뒤에 생략된 말은 그렇지, I want running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엔 want는 뭐의 줄임말이라고 나오던가요? 단어 공부하니까. will not의 줄임말이라겠죠. will not의 줄임말. 그럼 will은 무슨 뜻이에요?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뭐뭐 할 거다. 그러면 I will 이렇게 하면 I will run 하면 무슨 뜻이 돼요? 난뛸 거란 얘기죠. Don't run! 뛰지 마! 그랬는데 I will! 말안 듣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I will run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not을 집어넣어야지 하지 않을 거란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will not이 만들어지고 will not은 줄여서 뭐가 된다? want가 된다.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안할 거란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shout의 뜻을 몰랐는데 shout이 무슨 뜻이에요? shout 소리 지르다죠. 똑같이 run하고 똑같이 무슨 시예요?
당연히 이런 뜻이니까 하다시죠. 그러면 모든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는데?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가 숨어 있는데 하지 말란 얘기를 하려니까 두하고 뭐하고 합쳐져서 두 not이 합쳐지고 두 not은 줄여서 뭐가 된다? don't가 된다. 왜 don't 뒤에 무슨 시를 넣으면 don't 뒤에 무슨 시를 넣으면 하나씩 넣으면 하지 말아라 라고 부탁하는 표현이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똑같이 그러면 kick은 무슨 뜻이에요? 또 무슨 시고 하다시고 don't를 넣으니까 차지 말란 뜻이 됐고 please는 상대방에 부탁할 때 어떻게 부탁할 때 쓰느냐? 공손하게. 지금 이게 차지 말라고 상대방에게 뭐하는 표현이야? 부탁하고 있죠. 근데 부탁하는 표현에다가 please를 넣으면 어떤 부탁이 된다? 공손하게 부탁하는 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극장 같은데 영화 보러 갔는데 뒷좌석에서 민준이 의자를 푹 발로 푹 차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외국인이야. 그럼 어떻게 할래? 오케이. 욕하지 말고요. 알겠습니까? 한국말로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Don't kick please.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 그러겠어? I'm sorry, I won't 하겠죠. I won't 뒤에 생략된 말은 I won't kick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닐 것이다. Sorry의 뜻은 뭐예요? 뭐라고? 무슨 시예요 이번엔? 어떤 시죠? 그러면 나는 미안하니에요? 나는 미안하다예요? 오케이. 그럼 어떤을 뭐로 바꿔줘야 돼? 그렇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줄 때 쓰는 녀석이 뭐라 그랬어요? I'm은 뭐의 줄임말이에요? I am의 줄임말이고 am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비동사. 비동사가 하는 역할이 비동사의 뜻은 이다 있다 이런 뜻인데 뒤에 무슨 시가 왔을 경우에 어떤 시가 오면 합쳐서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된다? 라는 하다 시가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단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단어. 오케이. 그래서 좀 공손하게 부탁하고 싶은 말 할 때 쓰는 게 별로 보다 Please 쓰는 방법은 이해가 되는 소리 두 가지 옛날에 가르쳐줬는데 뭐나 뭐가 된다? 이나 애가 된다.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이가 됐죠. Please 일어서 주세요. 스탠드 업 플리즈. 스탠드 할 때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A 소리 나고 있죠. A가 내는 내가의 소리 중에서 첫 번째 대표 소리 A가 내고 있죠. I E. Stand up pleas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소리 지르다 shout 쓰는 방법은 오케이. 그러면 얘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아웃. 오케이. 야구할 때 아웃 이란 소리 못 들어봤어요? 네. 야구를 안 해서 모른다. 아웃 하면 너 죽었다 이 말이죠. 나가 이 말이죠. 아웃. SH가 무슨 소리네요?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Shout가 됐죠. Shout. 그는 가장스럽게 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He shouted.
Okay. Sudde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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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ddenly 아니고 suddenly. Shouted. He suddenly shouted at me. Button 틀리는. Suddenly, he suddenly shouted at me. Okay, 그래서 소리 지르지 마가 뭐였어요? Don't shout.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달리다. Run. 어, 우리 함께 뛰어봅시다. Let. Run. Let. 그렇지. Together. Okay. 아이스크림. together 이렇게 써 있어. 한글로 together 영어 찾아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together가 함께 라는 뜻이에요. okay 그다음 찾아 kick 찾지마 don't kick kick okay 그래서 극장 앞에서 앞에 좌석을 발로 차지 마세요. 차지 마세요. 그 좌석을 The seat. 네 앞에 있는 in. 그렇지. (웃음) 극장에서 theater. 패드하고 다 했어요. 오케이, 뭐 했어요? Don't kick the seat. 안녕. In front of you. In a theater. Theater. Okay, 안녕, 잘 가. Okay, 그 다음에 안 할 거다. I는 나는 이란 말이가 필요 없고. Want. 그는 안 할 거다. He won't. 그녀가 안 할 겁니다. She won't. 너는 안 할 거다 나. You won't. 나는 안 할 거예요. I won't.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그 파리들이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Now? The flies? Bother. B하고 D하고 헷갈리는구만 또. Bother me. Now the flies won't bother me. Okay. The flies won't bother me. 그렇지. 잘 읽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싸우다. F 시작하는데요. Fight. 싸우다. Fight. 쓰는 방법은? 그렇지. Fight. 자, fight. Fight가 아니고 fight. Fight. 쓸 때는 fight. IGH P 할 때 B에 23에 나왔어. IGH가 I 소리 난다고 Fight
소리 안 나는 GH. 파이크트, 파이트. 싸우지 마. Don't fight. Fight. 오케이, 그 아이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더. didn't. 됐. 오케이, 베리 굿. 잘 읽었어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오케이. 팀장님 올해 바뀌었는데. 예. 이렇게 다 끝난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일찍? 아, 뭐 민준이가 일단 준비를 잘 해왔어. 일대에서. 아, 예. 시간을 지켜주시면 집에 아무도 없거든요. 한 시간 채워주시면 순차적으로 괜찮아요. 이게 빨리 끝나버리면 집에 아주 힘들어요. 민준이가 빨리 뭐 다음하고 가야 된다고 그래도 말하면 아니 내가 영어는 입도 안 들어 엄마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 오면 3시나 4시쯤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때는 와, 5시까지는 데리고 계시다가 보내 주셔도 되니까. 예. 아마 그때도 혼자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매주 그러면 제가 뭐 몇 시에? 대충 제가 3시쯤에 보내드릴 테니까. 예. 얘기 아빠가 얘기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 예. 한 시간 끝나는 데는 그거 드시면. 예.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진짜 제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요. Don't fight. 오. 그렇지, cry죠. 잠깐만요. 울지 마, 하고 싶으면. Don't cry. 얘기 중이잖아. 어른 얘기해도 해야 되지 말라 그랬지. 이게 여기가 6월에 3월에 끝나는 거 제가 있거든요. 계약을 따졌을 때. 그래서 우선은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근데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해보고 나서 그렇게 다시 연락드리고 싶어요. 우선 여기 다녔을 때 일로 온다는 게 위협적이었잖아요. 근데 계약 때문에 이거였으니까 우선 얘기를 해보고 야구도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지금 요즘 이제 성취도가 그렇긴 한데 지금 집에 출근가 전 야간이라서 집에 오고요. 예. 6시 되면 일하러 가야 되고 5시 6시쯤 집에 가고 이게 아까 8시 되면 시간이 4시간 바뀌어서 거의 혼자 집에 오고 그러니까 아니요 이거 한 번만 더 저희 친구들. 아니, 거기 있어. 기다려. 나 거의 지금 시간. 민준아, 책 하고 있을까? 인력이 지금 무시가 되는 건가요? 혹시 뭐 이번 주에 연락을 한번 하고
예, 안녕히 가세요.